오늘은 계룡산에 단풍을 보러 오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등산 코스는 남매탑에서 산불봉, 자연성능을 거쳐 관음봉, 문산폭포, 동학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계룡산 코스의 백미이죠. 군데군데 빨갛고 노란색들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초록 세상입니다. 20여 분 걸었더니 땀이 나는데요. 계곡물에 손을 담그며 열기를 식힙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남마탑이 눈부신 햇살을 머금으며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의 풍경과는 달리 남마탑과 어우러진 단풍이 환상적입니다. 역시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완전히 단풍으로 물든 풍경은 화려하지만 초록과 단풍이 함께한 풍경도 멋집니다. 절정의 가을 직전 곧 이 풍경과도 작별한다니 아쉽습니다. 남매탑 주변을 돌며 가을을 만끽합니다. 이 풍경에 맞게 가을 대추차를 마십니다. 가을 햇살과 바람, 단풍으로 물든 풍경을 보며 대추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탁 트인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 산불봉을 오릅니다. 급경사 철계단 위에 산불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찔하고 스릴 있는데요. 이 맛에 등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계단을 오르며 멋진 풍경에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산불봉에 도착했습니다. 산불봉에 서면 계룡산 줄기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산불봉을 뒤로하고 관음봉으로 가는 자연성능으로 향합니다. 능선이 닭뼈수를 닮았다고 하죠. 뾰족한 능선양 옆으로 뻥 뚫린 풍경이 쏙 시원하게 해줍니다. 가을 햇살이 강하지만 가을 바람이 뜨거움을 식혀줍니다. 계룡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에서 이어지는 금남정맥에 위치한 계룡산은 산과 물이 휘감고 있는 태극 모양을 이루고 있어 성스러운 기운이 모이는 영험한 산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 후보지로 선정했던 명산인 계룡산. 사계절 모두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계룡산의 자연성능 코스 2시간여 걸었지만 멋진 풍경에 빠져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황홀한 풍경을 보느라 천천히 조심히 걷습니다. 점점 더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멀리 보이는 천왕봉은 계룡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아래 군사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오르지 못해 아쉽습니다. 왔던 길을 뒤돌아보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걸을 땐 주변 풍경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지나왔던 길을 보니 아름답네요. 사방이 뚫린 경치에 새찬가을 바람을 맞으며 걸어나갑니다.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라 밥 먹을 만한 장소를 물색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긴 했는데 좀 위험한데요. 관음봉에서 먹어야겠어요. 관음봉에 오르는 계단에 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 마치 천국의 계단 같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눈부십니다. 빨간 단풍잎이 보이자 뒤돌아보게 됩니다. 인생도 뒤돌아볼 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 연천봉과 천왕봉 쪽 풍경을 쭉 감상합니다. 계룡산 아래 조선의 궁궐을 짓기 위해 마련했던 거대한 주춧돌이 신도 안에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기 전에 사온 서버의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김밥이나 라면을 사오려다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맛있다며 먹는 걸 보니 먹고 싶더라고요. 멋진 풍경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다음 탄에 오를 땐 다른 메뉴도 먹어봐야겠어요. 단풍잎에 소망을 적어 날려봅니다. 연천봉 정상에는
방백마가 구흑화생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씨 왕조가 482년이 지속된 후 망한다는 글귀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나왔던 길과 가야 할 길을 둘러봅니다. 관음봉에서 은선폭포로 내려왔습니다. 폭포의 선가는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은선폭포의 운무는 계룡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많이 온 후 은선폭포를 찾으면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학사로 하산하는 길이 공사 중이라 등산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등산로의 추억이 생각나니까 좀 아쉬운데요. 동학사에 도착했습니다. 동학사는 신라성덕왕 23년 서기 724년에 회의화상이 청량산한 절을 지었습니다. 1458년 세조가 계룡산을 우연히 지나치다가 숭모전에서 사육신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동학사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복잡했던 머리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멋진 가을 산행이었습니다.